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김훈총 군 모셨습니다. 네, 세계적인 브랜드 길드 모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그때 얘기했던 그 아이바네즈는 세계적인 거시기입니다. 네, 또 큰 유행어가 돼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세계적인을 약간 무슨 이렇게 드립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세계적인 거시기 김훈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거시기 좀 그런가? 네, 오늘은 좀 뭔가 정상적인 별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번에 이제 왜 우리가 그 세계적인 거시기 얘기를 또 했냐면은 아이바네즈의 그 할로우바디 라인 한 70만원대 그 정도가 워낙에 가성비가 좋아서 실제로 아이바네즈의 일반적인 솔리드 바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할로우 라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싼 가격에 할로우 기타를 오늘 볼 거기 때문에 뭔가 약간 싸요? 그거랑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더 쌉니다. 50만원대예요 지금 할인 가격이. 한 20만원에서 그쵸? 10몇만원 네, 그거는 이제 싸네요. 6,7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세미 할로우나 이런 그런 쪽에서 관심은 갖고 있으나 네. 투자를 할 용의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은 요 가격대가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이 가격대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에피폰의 그 세미 할로우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에피폰 닷 이런 예, 모델들하고 그래.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길드를 저희가 일렉 기타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일렉 기타에서 솔리드 바디 기타 라인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다양한 기타들이 있는데 아리스토크렛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네. 네. 아리스토크렛이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독특하게 생긴 제트스타, 티버드 뭐 이런 네, 뭐 친구들이 티버드 있습니다. 네.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네. 티버드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이제 세미 할로우 바디 할로우 바디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미 할로우에 이게 보면은 스타파이어 오늘 하는 게 스타파이어 원이잖아요. 1 2 3 4 5 6가 다 있습니다. 스타파이어가. 그래서 스타파이어 세미 할로우 라인에 스타파이어 6 1 그리고 원이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2 있고요. 4 있고요. 그다음에 5가 있고요. 계속 넘어가네요. 네, 6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우 라인으로 가면은 할로우 라인에 스타파이어 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와 X 뭐 X300, X350, 175, M75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할로우 라인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는 라인들은 전부 다 세미 할로우 바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파이어 1입니다. 별불 1, 별불 1. 별불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무조건 해석하잖아. 별불 1. 별불 1. 네, 그렇습니다. 51만 2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싸다 진짜 싸다. 아 그러네. 이게 별불이 이게 또 성화네.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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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이거 한자로 바꾼 것도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예, 옛날에 예. 그 제일 제가 해고 나서 좋아했던 게 깁슨 그거였는데 그 빅 블루 스카이가 있었어요. 빅 블루 스카이. 빅 스카이 블루. 네. 봉조 대청천이라고 제가 그때. 오 멋있다. 그런 건 멋있잖아요. 오, 멋있다. 아, 근데 이것도 성화는? 성화 1호. 약간 예. 좀 살짝.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성화 1호. 네, 성화 1호. 51만 2천 원입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5.5cm. 어허. 무게는 2.87kg. 엄청 가벼워요. 네, 두께는 50에서 이제 아치를 다 계산해 보면 55 정도 나오는 두께입니다. 구프레 띠뚤레는 75mm고요. 탑은 아치 메이플 탑 그리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고요. 오. 넥은 메이플 모던 신 유넥입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길드 빈티지 18대1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합성 너트입니다. 컴포진 너트. 마우트너비 43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열 반지름 320mm, 스케일 629mm고요. 20 네로 톨프렛, 길드 HB2 험버커, 니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넥 볼륨앤톤, 브릿지 볼륨앤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튜노매틱, 길드 튜노매틱 니켈 스탑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브릿지 쪽에 블럭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더 서스테인이라든가 공명에 많이 신경을 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그런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
길드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는 SCGVT 모델입니다. GVT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GVT가 길드 비브라토 테일피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팬더 네. 트위니 벌브고요. 네, 1단입니다. 코일 스플릿을 한번 해볼까요? 3단에 놓고 코일을 바로 스플릿을 해보죠. 네, 네. 빼볼까요? 예. 오, 이런 게 되는군요. 어, 코일 스플릿이었어요? 네. 아까 뭐 들었어요? 네. 정신 나가겠습니다. 오, 좋다. 진짜 에피폰이 생각나는 네. 그런 유의미한 네. 아주 네, 코일 맞아요. 스플릿이네요. 좋습니다. 예, 다시 넣고 아, 2단 예. 쌍음 쌍음 이게 뭐 하이 대역의 해상도가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기초 체력 자체는 되게 튼튼하네요. 네. 중저역대가 두 개 다 뽑죠. 예. 네. 쌍싱. 예. 오, 요 톤 매력적이네요. 약간 이 톤으로 하면 탑적인 것도 만들 예, 수 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싱도 가능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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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위에 거. 네. 뒤가 이제 싱글이고 앞에가 네. 험버커. 네. 오, 좋다. 이번에 리버스 반대로. 큰 차이는 없지만 큰 차이는 어쨌든 네, 활용 앞쪽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3단 네. 험.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이 프론트 픽업을 잘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기타가 볼륨에 욕심이 없어요. 좀 아, 볼륨이 네, 약간 네. 낮아가지고 네. 되게 좀 친숙해요. 푸근합니다 소리. 네. 아, 넥싱. 네, 그 운총 씨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네요. 푸근하고 두두. 어, 싱글도 괜찮아요.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어, 은근히 높습니다. 총 7가지의 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마샬로 복습해 볼까요? 네, 후루룩 가겠습니다. 뽑고요. 이게 뽑는 게 편하진 않네요. 예. 리버스. 반대로. 예. 어, 볼륨 작아서 참 좋네요. 부드러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의 트레이드마크 메이킹을 좀 해주시죠. 네. 어? 어. 이미 감성적이다. 너무 좋다.
레드락까지 가볼까요? 레드락스를 밟는 게 의미가 있는 해봅시다 그래도. 진 않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소리가 되게 좀 둔탁하고 네. 조금 서스테인도 짧고요. 네. 그렇죠. 마샬 게인. 네. 마샬 게인을 한번은 선생님이 한번 연주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마샬 게인 전문 요원? 네, 마샬 게인 오늘의 전문 요원 가겠습니다. 네. 김 마샬 병호 선생님. 네. 어이, 좋네. 그러니까 뭔가 그 하이게인하고 잘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이게인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정도에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쁜 클린턴 사운드는 다 잘 들어봤고요.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거의 생소리로 치셨는데 뭐뭐 이제 네. 루핑을 하세요? 저는 프리즘 부스터랑 네. 머큐리 7 리버브만 아 리버브만 네, 아 그러니까 부스터의 리버브만? 네, 그 저는 이 기타의 매력은 뭐, 딱 그 사운드 네 아까도 네. 잠깐 들었지만 저는 이 프론트 픽업 네 프론트 픽업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 좋아요. 이게 정말 강력한 그런 무기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소리들이 뭐 스무스 재즈라든가 아니면 뭐 팝이라든가 그 왜 팝 음악 중에서도 네. 왜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유님 같은 그런 장르에서 어쿠스틱을 뺀 자리에 일렉클린톤으로 이렇게 가는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런 아르페지오도 하고 좀 핸드플 핑거 스타일 하는 핸드플레이는 뭐야? 핑거 스타일 네. 하는 뭐 그런... 핸드플레이지 뭐 핑거 스타일. 근데 나 내가 지금 열심히 돌리세요. 네네. 여튼 지금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좀 좋은 방향성으로 잘 가지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네.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막 하이가 엄청 선명하거나 해상도가 높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딱 이 험싱 전환에서 오는 효율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넥 쪽에서의 그 따뜻한 공명감 이런 것들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역시 가격이고요. 네. 512,000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비브라토 텔피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얼마나 그런 좀 기능들이 올라갈지 네, 이걸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타파이어 1SC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별 볼 일 있네요. 아 별 볼 일이었는데 별 볼 일 있다. 별 볼 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도가 확실하다. 드래곤 스워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드래곤 용도? 용도? 드래곤 정말 소드. 엉망진창이다. 아 역시 네. 세계적인 거시기답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 소드 용도가 확실하다. 용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아이바네즈의 그 70만원대도 워낙에 가성비가 좋다고 네.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이 스타파이어가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낸다라는 게 되게 가성비 쪽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성비 위의 가성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성비 네. 가성비는 또 영어로 뭐지? 가성비 우리 에이블 캐슬? 그렇군요. 가능하다? 마사렌트 지저졌네 진짜 그 칠판이. 자 몇 대 몇 대 몇? 어 다들 같은 생각. 파로. 오 네. 웬일이야? 정말 높은 점수죠. 세 명이 딱 맞았네요. 예. 네. 파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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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뭐 준수하네요 가격대 네네.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오늘 스타파이어 1 별불 1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별불 1 비브라토 텔피스입니다. 네. 자 요거는 가격이 104,000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만큼 조금 기능이 확 좋아져야 하는 게 10만원이 올라간 게 별로 안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만 그 기타의 가격으로 보자면 거의 20%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런 엔트리급에서는 좀 큰 차이로 그쵸? 보이시죠? 그렇죠. 10만원 네. 차이면 크죠. 네. 네 다음 시간에 GVT 모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